세포 골격과 세포 이동 6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골격 미세 섬유가 있고요. 마이크로 필라멘트, 그리고 중간 섬유 인터미디엇 필라멘트, 그리고 가장 굵은 마이크로 튜브를 있죠. 첫 번째는 미세 섬유 마이크로 필라멘트. 자, 세포는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정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여야 한다. 움직이려면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이런 세포가 기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뭐 아메바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서 얘네들은 뼈가 없어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안에 단백질로 이루어진 골격에 해당하는 그러한 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자들이 조립과 분해가 반복되면서 모양이 변하게 돼서 세포가 운동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뭐 딱딱한 구조를 가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런 내골격 같은 건 아니지만 세포 안에도 뭔가 좀 상대적으로 리지드한 구조를 가진 그런 단백질들에 의해서 세포 내부 골격이라는 게 존재해요. 자, 그래서 세포 골격, 사이토스켈레톤이라고 하죠. 종류를 일단 볼게요. 딱딱한 뼈 같은 구조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뼈처럼 딱딱한 건 아니고 길이가 늘었다 줄었다, 분해되었다, 합성되었다를 반복하는 변화무쌍한 그러한 단백질로 만들어진 구조이다. 자, 그래서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많이 연구가 되고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거 미세 섬유 혹은 액틴 섬유 마이크로 필라멘트라고 하죠. 액틴이라는 조그만 G액틴이라고 불러요. G액틴. 왜 G일까? 글로뷸라. 혼자 떨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글로뷸라 액틴, G액틴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길다랗게 파이버 형태를 할 때는 필라멘터스, 필라멘트 형태의 긴 형태라고 그러죠. 그래서 필라멘트 액틴, 그래서 F액틴이라고 해요. G액틴이 모여서 F액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간 섬유, 인터미디엇 필라멘트, 중간 섬유니까 중간, 굵기가 중간 정도라는 거죠. 미세 섬유보다 굵고 미세 소관보다는 가늘다. 자, 인터미디엇 필라멘트 약 8에서 11나노미터 정도의 두께, 미세 섬유는 약 7나노미터 정도의 두께. 미세 섬유, 마이크로 필라멘트는 오직 액틴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인터미디엇 필라멘트는 서로 다른 종류의 세포에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단백질, 크레틴, 바이멘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성분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진 인터미디엇 필라멘트를 가졌냐,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진 중간 섬유를 가졌냐를 보면은 이게 어떤 종류의 세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포 종류에 따라서 그 구성 성분이 다르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세소관, 마이크로 튜블. 튜블, 소관이죠. 관. 중간이 텅 빈 이런 형태고, 그래서 바깥 지름은 약 25나노미터. 되게 굵죠. 그리고 안쪽 지름, 이 할로우한 이 안쪽은 15나노미터 정도. 가장 굵다. 그리고 얘네들은 튜블린이라는 단백질을 이루었어요. 튜블린? 튜블린은 색깔이 약간 다르죠? 여기, 물론 분자간 색깔이 없지만, 그림을 그렇게 그렸다는 얘기죠. 하나는 알파 튜블린, 하나는 베타 튜블린. 두 개의 서로 다른 튜블린으로 이루어진 튜블린 일양체로 이루어져 있다. 자, 오버뷰를 봤고요.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미세섬유 마이크로 필라멘트가 얘기했듯이 액틴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만 있으면 약할 테니까 서로 결합해서 다발 형태에 이루어서 좀 더 강한 장력을 견딜 수 있게 하기도 하고 또한 그물 모양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그물 모양으로 촘촘히 결합하기도 한다. 마이크로 필라멘트가 합성되어 길이가 길어지고 모양을 바꾸고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세포가 모양을 바꾼다든가 그림처럼 팔다리, 팔 혹은 다리가 늘어난다든가 세포 분열을 한다든가 뭐 이동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미세 섬유를 이루는 모노모인, 단위체인, 액틴, G액틴, 글로뷸라, 동그란 형태라서 G액틴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375개의 아미노산이 이루어져서 분자량이 약 43킬로달톤. 아미노산 하나의 평균 분자량이 약 110달톤 정도 돼요. 110달톤. 뭐 곱하면 뭐 이 정도 나온다. 킬로달톤이란 게 1000이란 뜻이죠. 43,000달톤. H2O, 물 분자의 분자량이 얼마예요? 18달톤. 그죠? 나오죠?
세포내 우리 농도가 충분히 높아지면 G액틴 단량체 모노머의 농도가 충분히 높아지면은 자발적으로 자기들끼리 서로 간에 친화도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달라붙는 거죠. 다이머, 트라이머 쭉 연결되어서 필라멘터스 액틴, F액틴을 형성한다. 자발적으로 ATP를 결합한 G액틴은 서로 결합하여 F액틴을 형성한다. 앞 페이지에서는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았지만 G액틴은 ATP 혹은 ADP를 결합할 수 있다. ATP를 결합하고 있는 G액틴끼리는 외워두세요. 굉장히 친화도가 높아서 서로 잘 결합한다. 서로 잘 결합하죠. 반면에 ADP, 에너지가 방전된 형태죠. ADP를 결합하고 있는 G액틴끼리는 친화도가 낮아서 서로 결합하려는 성질이 약하다. 사람이나 G액틴이나 돈 없으면 사이 안 좋은 건 마찬가지구나. 슬픈 얘기죠. 그죠? 어쨌든 방전된 형태 애들은 인 ADP를 하고 있는 G액틴끼리는 서로 친화도가 낮다. 자, 그래서 F액틴의 형태인데요. F액틴은 우리가 뭐 전철의 경우 앞뒤가 똑같은 전철도 있지만 뭐 이리로 갈 때는 이쪽 방향에서 이쪽 방향에 운전하시는 분이 앉아 계시고 뭐 거꾸로 갈 때는 여기 앉아 계시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한 방향으로만 가는 뭐 기차도 있죠. 여기만 조종실이 달려있는 이쪽이랑 앞쪽이랑 뒤쪽이랑 구조가 다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F액틴의 경우도 앞쪽과 뒤쪽의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한쪽은 마이너스 말단이라고 부르고 반대쪽은 플러스 엔드, 플러스 말단이라고 불러요. 마이너스 말단에서는 주로 ADP를 차고 있는 G액틴들이 많아서 G액틴, ADP를 차고 있으면 서로 친화도가 낮다고 했죠. 그래서 서로 분해가 잘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말단에서는 주로 떨어져 나가는 단량체가 많다. 물론 생명과학은 항상 예외가 있죠. 물론 새로 결합하는 단량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결합하기는 새로 떨어져 나가는 게 마주로 일어나긴 하지만 새로 결합하는 단량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플러스 말단에는 주로 ATP를 차고 있는 돈 많은 애들이 주로 있죠. 여기서는 서로 결합하는 단량체가 많다. 물론 떨어져 나가는 단량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말단에서는 주로 분해가 일어나고 플러스 말단에서는 주로 중합이 일어난다. 서로 결합한다. 이런 결합이 일어난다. 자, 제가 했던 말씀이 여기 있죠. F액틴 미세 섬유는 극성이 있다. 폴라리티가 있는 거죠. 폴라리티. 그렇죠? 지금 윗그림에서 왼쪽 마이너스 말단과 오른쪽 플러스 말단의 화학적 성질이 달라서 한쪽은 주로 ADP를 차고 있고 한쪽은 주로 ATP를 차고 있고 마이너스 말단에서는 주로 탈중합 반응 디폴리머라이제이션이 일어나고 플러스 말단에서는 주로 중합 반응 폴리머라이제이션이 일어난다. 액틴 결합 단백질 액틴 F액틴은 주로 F액틴은 주로 G액틴이 연결되어서 일어났지만 그 주변에 F액틴의 기능을 도와주기 위해서 혹은 F액틴의 조합 조립을 도와주기 위해서 혹은 F액틴의 분해를 촉진하기 위해서 많은 액틴 결합 단백질 ABP 액틴 바인딩 프로틴이 존재해요. 마이크로필라멘트의 중합 반응, 탈중합 반응, 디폴리머라이제이션 등등을 조절하는 다양한 종류의 액틴 결합 단백질, 액틴 바인딩 프로틴이 대포질 안에 존재한다. 액틴에 결합하기도 하고, 액틴에 결합하다 떨어지기도 하고, 그죠? 자,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배워볼게요. 포르민, 포르민이라는 단백질, 포르민. 포르민인데 얘는 일양체로 존재해요. 여기 하나 있고 두 개 있죠. 포르민 다이머. 포르민 다이머가 하는 역할은 F액틴의 마이너스 말단이 아니고 플러스 말단에 결합하여서 G액틴 단량체를 불러 모아서 신속한 중합 반응 폴리머라이징을 도와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플러스 말단에 쭉 결합하겠는데 포르민 다이머가 있으면 얘네들을 더 잘 리크루트해서 잘 불러온다. 일종의 G액틴 리크루터라 할 수 있지. 그죠? 반면에 반대 역할을 하는 애도 있어요. 얘는 G액틴의 단량체 모노머하고 결합해서 다이모신 베타4라는 단백질은 얘는 얘가 F액틴에 결합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내가 꼭 붙잡고 있는 이상 너는 절대 F액틴에 들어가지 못하지. 플러스 말단. 아 힘이 난다. 이 쓸데없는 ADP 버려라. 내가 ATP로 바꿔줄게. 그렇죠? 이번에는
ADP를 버리고 주액틴에 ATP를 넣어주는 단백질이 있어요. 프로필린이라는 그런 역할을 한다. 프로필린이 작용해서 G액틴에 ATP를 교체해주면은 ADP를 버리고 ATP를 교체해주면 힘이 난다. 그리고 플러스 말단에 가서 결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로필린이 만일 첨가하게 되면은 F액틴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 늘어나겠죠. 그죠? G액틴이 충분히 있다고 하면 여기 결합해서. 그리고 프로필린과 ADF 커필린은 반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프로필린은 플러스 말단에서 F액틴의 길이를 길게 하거나 안정화시키고 ATP를 계속 줘서, 그죠? 반대로 ADF 커필린은 마이너스 말단에서 F액틴의 길이를 줄인다. 얘는 ADF 커필린은 F액틴의 마이너스 말단에 결합해서, 그러니까 프로필린은 플러스 말단에 결합한다 그랬죠? 프로필린이라서 플러스 말단, ADF 커필린은 마이너스 말단, F액틴의 마이너스 말단에 결합해서 ADP와 결합한 G액틴을 분해해서, 좀 더 잘 분해해서, 가만 놔둬도 떨어지겠지만 좀 더 잘 분해해서 F액틴의 디폴리머라이제이션을 촉진시키는 게 ADF 커플린이다. 프로필린과 ADF 커플린은 서로 반대쪽에 붙어서 반대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거 좀 될 것 같아요. 별거 아니죠? 자, 또 다른 액틴 바인딩 프로테인이 있어요. 해핑 프로테인. 모자를 씌우는 것 같은 거죠. 모자를 씌우는 것처럼 모자. 어디다 씌워요? 액틴의 끝쪽에. 자, 액틴 결합 단백질인 캐핑 단백질 CAPZ, CAPZZ. 얘는 플러스 말단에 모자처럼 씌워져서 더 이상 플러스 말단에 G액틴이 결합하지 못하게 해서 플러스 말단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다. 액틴은 신장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게 CAPZ예요. 또한 얘는 반대로 트로폰 마들리는 마이너스 말단에 결합해서 마이너스 말단에 역시 모자처럼 캐핑을 해서 G액틴이 마이너스 말단에서 떨어지지 못하게 해서 마이너스 말단의 줄어듦을 방해한다. 액틴 결합 단백질인 캐핑 단백질 질졸린이라도 있어요. 질졸린. 질졸린은 그야말로 이름을 죄를 졸로 만드는 그러한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질졸린은 일단 F액틴의 중간 부위를 툭 자르고 새로 생긴 말단, 여기가 원래 플러스 말단 마이너스 말단인데 중간을 딱 자르면 또 여기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새로 생긴 플러스 말단이 있고 새로 생긴 플러스 말단에 결합하여 캐핑하여 모자를 씌워서 더 이상 F액틴이 신장하지 못하도록 한다. 역할을 하는 게 겔졸린. 왜 겔을 졸로 만드느냐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겔졸린은 겔졸린 발음이 겔졸린이 맞겠죠. 겔졸린은 겔은 일본식 발음이죠. 일본식 발음은 겔, 겔루라고 겔은 겔이라고 합니다. 겔졸린은 겔을 졸로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이다. 그래서 이름이 겔졸린이다. 겔졸린 왜 그럴까? 옆 그림처럼, 자, 우리 세포질을 사이토졸이라고 하죠. 사이토졸. 졸졸졸, 졸은 졸졸졸 흐르는 거고, 졸은 약간 액체에 가까운 거, 그리고 졸은 약간 고체에 가까운 거죠. 묵 같은 성질.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세포질은 사이토졸이라고 졸졸졸 흐르기도 하고, 어떤 부위는 졸졸졸 흐르고, 어떤 부위는 좀 딱딱하게 뭉쳐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막 서로 섞여 있는 게 세포질이에요. 그래서 세포질을 좀 더, 사이토졸은 액체, 젤은 고체. 이 사실 고체와 액체의 중간 정도 성질을 가지고 있죠, 세포질이. 그래서 젤 쪽으로 가까이 되면 좀 더 딱딱해져서 고체에 가까워지고, 졸 쪽으로 가까이 되면 좀 더 유동성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 F액틴의 길이를 조절함에 따라서, 누가? 질졸린이 조절함에 따라서 길이가 좀 더 길면 아무래도 건더기가 좀 많고 굵을 테니까, 길 테니까 좀 고체에 가깝겠죠? 젤 쪽에 가깝고. 얘가 잘라져가지고 짧게 되면 아무래도 액체에 가깝겠죠. 졸이 되겠죠. 옆 그림처럼 F액틴의 질졸린이 가해지면 F액틴의 길이가 짧아진 상태에서 고정되죠. 고정되어서 세포질이 질 상태에서 졸 상태로 변한다. 즉 유동성이 늘어난다. 세포골격의 길이가 긴 상태의 세포질은 고체 성질인 젤이고, 세포골격의 길이가 짧아지면 액체 성질이 강한 졸이 된다. 졸. 젤졸 왔다 갔다. 졸졸졸 흐르니까 졸이지. 그 외의 액틴 결합 단백질들, 지금까지 뭐 프로필린, ADF 커필린, 그리고 젤졸린 뭐 여러 가지 대해서 배웠죠. ARF23, 얘는 F액틴의 가지치기를 도와주는, F액틴의
쭉쭉 뻗기만 한게 아니라 중간중간 가지를 치기도 해요. 가지를 칠때 뭐가 필요하냐? Alpha-2-3라는 단백질이 필요하고, F-actin을 다발로 묶어주는 단백질, fimbrin, 그리고 이렇게 X자로 교차되는 F-actin의 가운데로 직각으로 고정해주는 단백질인 필라멘, 이런 것들이 있다. 액틴과 액틴 결합 단백질들이 세포의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세포는, 우리가 배양하는 세포는 플라스틱 배양 접시, 특수 코팅된 플라스틱 배양 접시에 붙어 있지만, 이 배양하는 접시 말고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그 세포 외부 기질에 결합해 있어요. 세포 외부 기질에 결합해 있는 세포들이 자기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할 때가 있죠. 그죠? 세포가 세포 외부 기질, 나중에 세포 외부 기질에 대해서 별도의 챕터에서 공부를 해요. 세포 외부 기질 위를 기어가는데 액틴이 관여한다. 익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 세포 외부 기질이죠. 라멜리포디움, 포드 그러면 족이라는 뜻이죠. 족. 그렇죠? 우리가 카메라를 올려놓는 산발이를 우리 트라이포드라고 하죠. 트라이포드. 그리고 우리 방파제 같은 데 뽑을 수 있는 발 4개짜리 테트라포드, 그죠? 테트라포드. 테트라가 넷이라는 뜻이죠. 그죠? 테트리스 게임 기억나시죠? 4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져서 테트리스. 또 뭐 있어요? 우리 셀카봉 뭐라고 그래요? 셀카봉. 다리가 하나라서 모노포드, 그죠? 예전에 컨택트라는 영화에서 어라이벌인가 컨택트인가 한국 제목은 컨택트였나? 여기 다리 7개짜리 괴물이 나오죠? 그죠? 외길이 나오죠? 얘는 이름은 헵타포드. 헵타는 그래서 라멜리포디움 하면 라멜리포디움 포디움 포드 발이라는 뜻이 있죠. 박판족 얇은 발 모양의 것. 그렇죠?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세포를 움직이게 할 신호를 보내죠. 나중에 신호 전달해서 배우겠지만 세포는 뭔가 외부에서 이런 물질이 와서 결합해서 작은 물질 리간드가 와서 자기보다 좀 더 큰 리셉터에 결합하게 되면은 세포 안으로 어떠한 신호가 전달되게 돼요. 이 신호가 뭐 세포 분열해라 그런 신호일 수도 있고, 세포 죽어라 그런 신호일 수도 있고, 세포가 이제 다른 세포로 변해라 분화해라 그런 신호일 수도 있어요. 이번에 신호는 어떤 신호냐? 세포가 이쪽으로 이동해라 그런 신호예요. 그런 신호가 리셉터에 결합하게 되면은 라이간드가 세포를 움직이게 할 신호가 라이간드를 통해서 세포 표면에 리셉터에 결합하게 하면은 되면은 G 프로테인이라는 GTP를 결합하고 있는 단백질이 GTP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누구? ARP2-3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WASP, WASP. WASP이라는 게 뭐 이제 땅, 뭐 벌의 한 종류라서 벌처럼 그렸죠. WASP라는 단백질이 활성화되어가지고 얘가 가서 ARP2-3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너 여기서 가지치기 좀 해라. 그럼 여기서 ARP2-3가 여기서 액틴을 또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가지를 치는 거죠. 그래서 ARP2-3가 있는 데마다 이렇게 쭉쭉쭉쭉 가지가 쳐진다. 시간이 지나서 액틴이 차고 있는 ATP가 ADP로 분해되면 아까 배웠던 ADF 카필린이 마이너스 말단에서 액틴을 떼어내고 마이너스 말단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이쪽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여기는 뒤쪽은 분해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리고 앞에 가서 중합을 새로 시키고 여기다 계속 G액틴을 집어넣으면은 F액틴이 이쪽 방향으로 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라멜리포디움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이제 액틴 결합되는 방향이 이쪽 점점 결합되어서 이쪽으로 액틴이 중합되니까 발이 앞으로 뻗어 나가는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ADP를 가지고 있는 분해된 G액틴은 내가 다시 ATP로 만들어서 새로운 에펙트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 프로필린이 ATP를 찾아서 여기 이게 플러스 엔드 쪽에 결합시켜가지고 여기 이쪽 방향으로 액틴의 중합이 일어나도록 해준다. 오른쪽으로 가자. 액틴이 계속 가지치기 돼서 넓은 또 가지치기라고 가지치기라고 그러면 넓은 라멜리포디아가 뻗어나가게 되겠죠. 세포막의 이너시털 포스포리피드가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 세포막, 세포안. 하하하, 나의 이름은 PIP2 Phosphatid Inositol 4,5-bis Phosphate. 우리 지질 배울 때 배웠죠? 자, 1번 1번, 2번, 3번, 4번, 5번, 그죠? 5번. 여기 5번하고 4번 탄소에 결합한 포스페이트가 없으면 얘가 뭐예요? 포스파티드 이너시톨. 우리
지질 시간에 배웠던 거. 근데 거기 4번하고 5번 탄소에 이렇게 인산이 붙어 있기 때문에 phosphatid inositol 4,5 bisphosphate예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생긴 인지질이지. 나는 여기 보시면 여기 약간 오류가 있는데 여기가 연결된 게 아니에요. 여기 지워야 되죠. 여기는 연결이 안 되어 있다. 그죠? 여기 글라이세롤에 여기 포스페이트가 하나 붙어 있고 인지질이 붙어 있는 거. 여기 애쉬 지워주세요. 죄송해요. 나의 이름은 포스포리피드. 흰색으로 지워야지. 요용태다. 요용태. 거기가 아니다. 거기를 지우는 게 아니라 어디를 지웠어야지? 여기를 지웠어야지. 여기. 그래서 글라이세롤에 여기 글리세롤 있죠? 글라이세롤. 글라이세롤에 여기 패티에스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포스포리피드죠? 여기 포스페이트가 붙어 있고 이게 기본형이고 이게 포스파티딕 애시드죠? 포스파티딕 애시드인데 포스파티딕 애시드의 포스페이트에 이노시톨이 하나 붙어 있으면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거기 이노시톨의 4번 탄소 여기 5번 탄소에 인산이 하나씩 붙어 있기 때문에 phosphatid inositol 4,5 bisphosphate. bisphosphate는 bis는 둘이라는 뜻. phosphate가 두 개 붙어 있는 거. 나는 세포의 신호 전달을 관여하기 때문에 신호 전달 챕터 7장 8장에서 보세요. 세포막의 안쪽 리플렛. 바깥쪽 안쪽 주로 안쪽 리플렛에 여기 inositol 인지질 일부러 노란색으로 칠했어요. 여긴 다 개나리색인데 얘만 레몬색이죠. 그죠? 얘가 phosphatid inositol이다. PIP2다. 주로 안쪽에 존재한다. 근데 얘가 누구와 친화도가 있냐? CAPC하고 친화도가 있어요. CAPC. CAPC는 세포막에 PIP2, phosphatidyl inositol 4,5 bisphosphate가 생기기만 하면은 세포막으로 CAPC가 이동을 해요. 왜 그러냐? 세포막에 PIP2가 생겨나면은 F-actin의 플러스 말단을 캐핑하고 있던 캐핑 프로테인이 플러스 말단을 벗어나서 F-actin의 길이에 변화가 생긴다. CAPC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죠? 자, 벌써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복습을 하면은 쭉쭉 나가라, 쭉쭉 나가, 그죠? 쭉쭉 캐핑 프로테인 CAPC 플러스 말단에 모자처럼 씌워져서 더 이상 플러스 말단에 G-actin이 결합 못하게 해서 플러스 말단에 신장을 막는다. 그러면은 CAPC가 떨어지게 되면은 플러스 말단에 더 많은 G-actin이 결합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데 그게 아니죠. 실제로는 줄어든다. 왜냐하면 내가 붙으면 길이 신장을 막는 역할을 하지만 일단 붙은 후에는 에펙트를 안정화시키기 때문이야. 그래서 캡치가 세포막에 PIP2가 늘어나가지고 세포막에 그래서 캡치가 글로 가버리면은 플러스 말단이 갑자기 노출되고 얘가 사실은 뭐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쪽이 안정화가 덜 돼가지고 플러스 말단에서 오히려 분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에펙틴의 길이에 변화가 생긴다. 에펙틴의 길이가 줄어들거나 늘어들 하겠지만 실제로는 줄어드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세포막의 PIP2 phosphatidyl inositol 4,5-bisphosphate의 양이 변화하는 메커니즘은 여러 효소가 관여한다. 우리가 관여한 뭐 PI3 카이네이즈, PTEN 이런 것들이 관여하는데 이런 것들은 세포의 신호 전달 편에서 배우도록 하자. 그래서 나중에 신호 전달 기말고사 볼 때는 신호 전달과 에펙틴 중합 문제를 같이 더불어서 낼수 있으니까. 종합적인 사고를 요하는 시험 문제를 낼 때를 대비해서 각 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서로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는 그런 공부 방법이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F-actin은 세포막과 물리적으로 다른 단백질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무슨 소리야? F-actin이 실제로 세포막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다른 단백질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하면 좀더 익히게 편하겠죠. F-actin은 다른 단백질을 통해 세포막과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곱창을 구워 먹을 때 곱창 안에 융털 돌기 이렇게 돌기가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여기 곱창 안에 융털 돌기. 이쪽이 곱창 아니에요. 이쪽이 음식물이 있는 곳, 배설물이 지나가는 곳. 그렇죠? 음식 소화 상태의 곤죽이 지나가서 영양을 얻는 곳. 그래서 창자 안에 가능하면 면적을 넓혀야지 창자 안으로 그 곤죽
음식물 믹스처가 지나갈 때 여기서 영양분을 뺏기가 쉽겠죠. 그래서 면적을 넓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융털 돌기가 있어서 표면적을 넓히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세포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는 융털 돌기, 미세융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도 에펙틴이 사용된다. 미세섬유가 이렇게 세포막을 쭉 밀면은 마이크로 필라멘트가 쭉 연결되어 이쪽으로 합성되어가지고 저쪽 방향으로 쭉 밀면은 어떻게 되냐? 쭉 밀면은 이쪽 방향으로 세포막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돌기가 생긴다. 미오신, 켈모듈린, 세포막과 연결시키는 단백질, 여기 보시면 빨간 게 미오신과 그리고 켈모듈린이에요. 이를 세포막과 연결시킨다. 액틴이 직접 결합하진 않지만, 이렇게 미오신, 켈모듈린을 통해서 세포막과 결합하고 있다. 또한, 핀브리는 아까 배웠었죠? F액틴 한 가닥만 있으면 힘이 없으니까, 여러 가닥을 묶어서 F액틴 여러 가닥을 묶도록 도와주는 단백질이 핀브리입니다. 세포는 세포 표면에 면적을 넓힐 필요가 있을 때는 세포 표면의 미세돌기, 미세육모, 마이크로빌리를 많이 만듭니다. 창자세포에서 흡수 면적을 넓혀서 영양분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미세육모를 만들죠. 이때 F액틴이 사용됩니다. 액틴과 세포막의 연결, 세포막을 미세섬유로 신장시켜서 쭉 밀려면은 세포막에 연결되어서 힘을 가해줘야 된다. 그래서 F액틴이 막단백질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 세포막 관통단백질. 미세섬유를 세포막에 연결시켜주는 단백질들은 ERM 패밀리 단백질이다. 나중에도 많이 나올 거예요. 외워두시면 좋아요. 에즈린, 라딕신, 모에신 얘네들 이름을 따서 ERM 패밀리 단백질이라고 해요. Raw Family GTPase는 GTP를 결합하고 활성화되어 각각 특이한 형태의 F액틴을 형성한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